선부터 먼저 비포. 손톱도 손톱인데 지금 큐티클을 엄청 뜯어 놓으셨죠? 새끼손톱은 아주 난리가 나셨군요. 엄지도 한번 볼게요. 근데 신기한 게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은 손톱 모양이 다 똑같다? 아, 진짜요? 약간 이렇게 짧고 다 네. 겹겹이 찢어진. 근데 길러놓고 보면 또 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케어만 해도 그래도 손톱이 어느 정도 커지겠는데요? 큐티클이 진짜 길게 내려오더라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장난 아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길어졌어. 아프진 않으세요? 네, 없는데. 사실 케어만 받으러 가기도 손톱이 이러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뭐 그래요? 어때? 너무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네. 가도 돼요. 네일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 손톱 뜯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거고, 어찌 네. 보면. 왜냐면 자기 직업적인 네. 부분이니까. 근데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케어 받으러 가면 돼요. 쾌감. 손톱이 커졌어.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그 쓴맛 나는 거는 다 발라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쓴맛이 뜯는 네. 거를 못 이겼어. 맞아요, 다들. 맞아요. 그래서 다들 써도 뜯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참아가면서. 네.
이렇게 뒤로 제껴서 해줘야 돼. 손톱을 다 꺼내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짜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자라는 네, 거. 그대로 손톱이 다시 길 따라 자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손톱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네. 자기 손톱 하는 거를 네.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아, 내 손톱 저렇게 했구나. 네.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알아. 저도 올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언니 저 제 손톱 하는 거 영상 봤어요. 신기하던데요? 막. 제 손톱 그렇게 하신지 영상 보고 알았어요. 살 밑에 꼬지꼬지가 기분 이상하죠? 네. 이쪽이요? 신기해요? 네. 내 손 안 갔죠? 네. 제 동생도 네일 샵을 하거든요. 네. 제 동생 샵으로 가실 때도 있어요. 네. 이제 예약 시간이 안 맞고 하면. 근데 동생이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막. 언니 손님들은 왜 이렇게 다 천사야? 막. 저도 신기해요. 다 착한 분들만 와. 동생 네일 샵 하면 왜 같이 나뉘요? 원래 가족끼리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친언니네 네일 샵에서 일하면.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있죠. 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네. 강하게 키워야 돼.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 손님들한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동생이랑 같이 안 하냐고. 그렇죠. 보통 같은 일을 하면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냥 따로 하면서 제가 그냥 도와주는 게 나아요. 양치 시켜주는 것 같죠?
이쁘당. 너무 신기해요. 손톱이 동글동글해졌어. 네. 귀엽게 같아요, 진짜. 이런 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록달록한 도넛이 뿌리는 것 같은 거. 도넛이 위에 뿌리는 거. 근데 그건 보기만 예뻐. 아, 왜요? 너무. 아, 그 맛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밀가루 맛 같은. 아, 뭔가 살짝 플라스틱 맛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플라스틱에 설탕 뿌린 맛이랄까? 완전 정확. 플라스틱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왠지 먹는다면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 정말. 이렇게도 세팅. 귀엽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뭔가 진짜 하니까 안 멀어뜯고 싶어졌어요. 그쵸. 네. 이래서 사람은 돈을 써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린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맞아요. 다음 내일 하러 와야지. 훔쳐갈 뻔? 살 빠졌나봐. 반지가 겁나 쑥 빠지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단골 손님들은 네. 이제 항상 끼는 반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 이 손님이 살쪘는지 빠졌는지가 딱 보인다. 만져보면 느껴지죠. 네. 막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는데 막 반지가 헐렁헐렁해. 언니 살 빠졌나봐요. 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막 이래. 자, 귀여워. 진짜 귀여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보니까 더 이뻐요. 열 손가락으로 보니까.